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일찍 내려온 이유는 진주의료원이 지방의료원으로서, 공공의료원으로서 정상화되고 또 합리화돼서 지역의료원으로서, 공공의료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. 국가적으로 봐서도 공공의료원 또 지방의료원이 잘 강화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회사가 어려울 때는 또 나름대로 회사에서도 그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또 그런 그 계기를 마련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왔고요. 저희는 또 이렇게 갈등 관계가 이제 계속되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갈등, 어느 사회든지 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. 항상 갈등이 있게 되는데 이 갈등이 너무 반복됩니다. 그로 인한 사회적 부정이 크기 때문에 갈등을 줄여가고 빨리 해결하는 게 우선 사회가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. 저희가 제가 홍준표 지사님 뵙고 진주의료원의 정상화 또 지방의료 기관,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발전 방안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나를 한번 찾아보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에어컨 입장도 전달하셨습니까?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화를 또 해야 될 것 같고요. 발전 방안이라는 게 폐업 처리하고 어떤 방향인 건지 그런 방향이 있죠. 당연히. 그러니까 폐업을 두고 봤을 때 발전 방향인가 어느 쪽 부분의 발전 방향인가 그러니까 지금 경영 합리화나 부대 조정을 좀 하면서 이제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.